43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YBM넷이고요. 매수가가 4,900원에 비중은 10%. 늘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. 주가의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YBM넷 오늘 1.7% 상승을 하면서 4,34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교육주들이 최근에는 정부 쪽에서 또 정책 이야기를 나오면서 또 함께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는데, 전문가님 YBM넷 어떻게 좀 볼까요?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데 네. 상반기에 물리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 증시가 키 맞추기 장세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거든요. 또 특히나 최근에 뭐 의료 쪽에서도 AI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 역시도 AI로 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교육주들 사이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전거래, 그러니까 전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한다라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 관련 소식까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육 종목들의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단기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비중 추가하는 것은 좀 공격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만약에 비중 추가를 하시더라도 최대 비중은 15%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현재 시점 다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하면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현재 주 월봉상 구간대 보니까 5,000원대 구간까지 다시 재차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5,300원 전후로 해서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에서 종목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올라오게 된다면은 최소 못해도 이제 수익 구간에서 반매도 하신 후에 추가적인 추이 보시고 최종적인 매도까지 고려하셔서 진행해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YBM내 또 조금 더 상승은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.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